네, 오늘장 잘 마무리해 보면서 또 한 주를 마감해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이건희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 이건희 차장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 그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온라인 조회 상위 종목부터 찾아볼게요. 1위에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었는데 오늘은 LG화학이 올라왔고요. 삼성출판사,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오성첨단소재, 여기에 카카오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건희 차장님은 이런 이야기 안 하셨지만 저희가 마감 특징주 할 때 네. LG화학 매도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전문가분들도 좀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매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저희가 네. 다시 한번 LG화학에 대해 점검을 자세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 10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이요? 네. 그럼 이건희 사장님은 계속 매도 의견은 없으셨어요, 그동안?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네. 이제 뭐 매도하시자고 얘기하는 분들은 나름 또 이유가 있는 네. 거죠. 이유가 있는 거고 단기적인 접근이라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80점 주셨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갖고 가셨던 주주분들이라면은 최근 시장 하락 그리고 여기에 물적 분할 확정 소식 나왔을 때까지 좀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분할 이슈 있고 나서 주가가 폭락했지만 떨어지는 만큼 외인들이 매수세로 발을 돌렸기 때문에 즉 언젠가 고점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지금 100일에도 60일에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고요. 바이든 당선되고 에너지 정책 등 근본적인 종목이 흐름이 바뀔 거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급락했던 LG화학이 갑자기 분위기 반전한 그 배경에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도 한 몫을 했잖아요. 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예. 일단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실제로 또 보면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죠. 네,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네, 실적도 네. 되게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냥 지금 보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나왔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결국에는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3분기, 4분기 실적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국민연금이 이제 일부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국민연금이 물적 분할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전에 이제 뭐 삼성 국민연금 같은 경우 삼성물산 찬성했다가 좀 굉장히 된통 뭐 국정농단 뭐 이런 거 엮여가지고 좀 많이 혼났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 외국계라든지 주요 이제 매체에서 얘기하는 보고서들을 보고 아 이게 사실은 좀 주주들한테 불합리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국민연금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뭐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뭐 매도하는데 큰 뭐 부담은 없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본업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뭐 금호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오늘 뭐 실적 발표를 했지만 다 좋게 나왔고요. 결국에 이제 화학 업종이 기본이었던 LG화학이 뭐 본업 자체도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까지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사실 지금 세계 1위죠. 네, 2차 전지 자체가. 그러면 뭐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세도 성장세라고 되고 당분간 화학 업종이 좋다라고 하면 LG화학은 나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EV, EBITDA 뭐 이런 기준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그걸로 봐도 한 40% 정도는 싸다. 그 예전에 한번 여기 방송에서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재나 부품주들보다 네. 오히려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세트 업체들이 더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 그런 이유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 흐름이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매도해가지고 지금 배 아픕니다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 또 수급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LG화학, 삼성 SDI 이 두 종목은 그럼 지금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LG화학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뭐 LG화학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목표가를 쭉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올리고 있나. 네. 최근 들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저는 그중에 제일 높은 가격이 아마 100만 원으로 나와 있을 텐데 예, 중장기적으로 뭐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100만 원을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 가격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사부님이요. 엘지화학 매수가 왔는데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빠질까 엄청 힘들어서요. 하면은 지금 팔지 말라는 의견이시죠? 네, 뭐 일단 대형주가 오늘 6, 7% 올랐으니까 내일은 뭐 좀 빠질 수 있겠지만 네. 뭐 지금 이제 막 돌아섰죠. 사실은 9월 중순부터 사실은 지지부지했던 주가가 이제 다시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부터는 고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어차피 내년이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성장주라고 봤을 때는 성장해라고 봤을 때 뭐 지금은 뭐 이게 뭐 테슬라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시면 뭐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를 시원하게 10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LG화학에 대한 점검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고요. 또 두 번째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종목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새내기 주 중, 그 안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3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 2의 신라젠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는 제 생각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박셀바이오의 연일 급등, 이건 사장님, 제 2의 신라젠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2의 신라젠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 전성기 때 신라젠만 볼게요, 우리가. 네, 제2의 신라젠이 되면 올라갔다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일단 뭐 저는 한 60점 드리고요. 네.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제2의 신라젠은 신라젠이 한창 임상 때문에 기대했던 그 전성기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의 상황은 좀 제하고 봐주세요. 이제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토론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저희가 오를 때마다 이제는 좀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 27%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 또 1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3조 5조가 엄청난 시총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제약바이오주 몸집이 커져버린 상황이다. 더구나 박셀바이오의 경우에는 재료가 세계 최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맞아요. 박셀바이오가 지금 다시 또 항암 때문에 이슈가 되잖아요. 코로나 때 묻혀있던 이 항암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종목들 다시 봐야 될 때인가요? 박셀바이오 어떤 회사예요? 일단 박셀바이오 뭐 네. 저도 오면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계속 저도 관심은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국내 이제 세포 치료제 뭐 핵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NK 세포라고 잘 아시죠? 이제 NK 맥스라는 회사가 사실 이걸 좀 많이 알렸는데 면역 세포 중에 뭐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포를 활용해서 간암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간암 때문에 오히려 또 관련해서 그 신라젠 제2 신라젠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간암 치료제가 그렇게 크게 뭐 잘 듣는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임상 이상 중이고요. 10월 26일 날 이게 지금 한양증권에서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가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그날 당일 날 상한가를 가면서 사실은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네. 그때 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고 찾아보면 임상 이상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한 명씩 모집을 해야 되는데 첫 환자한테 처음 투약한 환자한테 완전 관해라고 해서 한마디로 효과가 100%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당시에 리포트를 좀 살펴보시면 뭐 한양증권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때 보면 뭐 굉장히 싸다. 다른 이제 NK맥스라든지 이런 NK세포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한 4천억, 5천억 정도 했으니까 좀 싸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박셀바이오가 7,400억, 7,500억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밸류에이션 자체를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서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쉬지 않고 올라왔죠, 사실은. 네. 10월 말부터.
뭐 정치적인 이슈나 뭐 대외적인 이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쉬었다 가야 되는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쉬었다 가야 된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이슈를 꼽아봤을 때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거든요. 지금 27%의 급등. 그럼 매도 타이밍을 노린다면은 지금부터 분할 매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평선이 깨지면 그때 매도합시다. 익절가를 잡아둬야 될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가를 참 잡기 어려운 게 뭐 실적도 없고 단순히 이제 임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뉴스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주식들을 투자해봐서 아시겠지만 임상 3상에서도 부러질 수 있는 게 제약 업체 뭐 이런 바이오 업종이라고 봤을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2만 원부터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5배 가까이 지금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음봉이 나오거나 조금 좀 옆으로 붙이는 모습이 나온다 아니면 좀 뭐 급락이 좀 나온다든지 할 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하락 신호가 나올 때 매도를 해도 네. 늦지는 않는다. 지금 사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겠지만 뭐 한 2, 3일 전에만 사셨어도 이익 구간이면 사실은 좀 확인해 보고 파셔도 이게 섣불리 팔자라고 얘기했는데 더 가는 수가 많거든요. 네. 예. 지금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의미 없는 구간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아, 더 가지 않을까 하고 급격하게 따라붙는 것만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건 주셨고 요즘 이렇게 세뇌기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센코의 경우에는 세뇌기주 여기에 바이든 후보까지 더불어서 이 종목도 급등하고 있던데 센코도 좀 말 나온 김에 한번 짚어주세요. 어떤 회사인지. 네, 뭐 센코나 뭐 바이브 컴퍼니나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 뭐 이거 말고도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작년 연말쯤에도 신규 상장주 중에 뭐 공모가 대비 좀 많이 빠졌거나 공모가에서 못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그냥 수급이 조금 없죠 사실은 그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물량이 아직 이제 보유해서 물량이 나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용이 좀 괜찮습니다. 센코 보면 국내 유일의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양산까지 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뉴딜 정책의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이쪽이 그 바이든과 같이 뭐 얘기가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조금은 좀 뭐 따라붙는 것보다는 뭐 눌렸거나 눌리거나 어떤 모양을 좀 만들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센코까지 이야기해봤고요. 그럼 세 번째 또 급등주 뭐 있을까요? 온라인주의 검색 상위 종목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10개의 종목을 저희가 사전에 꼽아봤는데 이 안에서 눈에 띄는 게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4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 기술 투자 대표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순항 중이라고 제가 한 줄 코멘트를 더해봤는데 비트코인 이야기를 요즘 방송에서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지도 몰랐었어요. 가상화폐 가격 많이 올랐다던데 우리 기술 투자로 한번 대안을 해볼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저는 50점 드리고요. 네. 예, 일단 뭐 이쪽은 지나치게 좀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예. 50점 좀 지나친 상승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목 토론방 또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바이든 수의 자산주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는데 이 내용이 참 신기하네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 뉴스는 보셨을 텐데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올해? 저도 이제 한동안 안 보다가 뜨문뜨문 봤었는데 저도요. 예,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연초에 한 900만 원, 950만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중간에 좀 빠졌다가 뭐 사실은 금값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갈 때 안전사 올라갈 때 예, 같이 다 올라갔고요. 네. 지금 한 1,700만 원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죠. 예, 연초보다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슈가 왜 나왔냐라고 보면 사실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뉴스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가장 제가 최근에 좀 유의깊게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가 아니라 진짜 화폐를 전자화폐로 만든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를 전자화폐로 유통을 시키겠다, 발행을 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 또 미국 당국의 금융 당국의 코멘트를 보면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금융 상품 정도의 수준으로 좀 묶어놓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달러화를
뭐 전자화폐로 발행하는 거를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또 뉘앙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이제 이게 초기 단계고 사실은 진짜 화폐를 전자화폐로 발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뭐 그리고 일부 뭐 업체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투자 50점 주셨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약간 비중을 줄이든 아니면 접근을 자제하든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가격 전략을 해볼까요? 올 때 뭐 써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는데 많이 네네,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예, 제가 이제 지금 주봉도 사실은 좀 그렇고 월봉을 보시면 큰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 비트코인 한참 난리 쳤을 때가 18년이었죠. 그때 이제 18년 때 올라갔던 게 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서 사실은 고점에서 많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면 한 4천 원대, 지금 4,800 원대 와 있는데 월봉으로 바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왔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물량 부담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걸 강하게 돌파한다 하더라도 6천 원대 가면 또 한 번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보면 한 6천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지금 정도가 1차 매도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할 구간 현재도 20% 후반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80점의 LG화학이었고요. 지금까지 이권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